오늘 기다리고 있을 일정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미국에 있는 일정들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지금 원유 수급 동향을 체크할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어제 이제 OPEC 보고서가 나왔고요. 오늘은 원유 시장 보고서와 함께 주간 원유 재고까지. 간밤에는 WTI가 이제 중국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속에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제 WTI가 함께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같이 변동성 심할 때는 원유 이제 수급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JP모건의 주당 순이익을 $2.69로 예상을 하면서 4분기보다는 조금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크레딧에 대한 위험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나오는 것은 은행주에 좀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우선은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델타항공도 함께 시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3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항공 관련 주들입니다. 그런데 1분기까지는 아직 적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델타항공이 조금 더 좋은 지금 실적을 내놓고 여기에 2분기까지 리오프닝으로 이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된다면 항공주들 주가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지금 전시회인 뉴욕 오토쇼가 개최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2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부터 이틀간은 프레스데이로 진행이 됩니다. 이곳에서 지금 현대차의 새로운 차가 공개가 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더 뉴 펠리세이드가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될 예정이어서 지금 현대차나 현대 뭐 관련된 부품주들 함께 주가 흐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정부에서 2020년 3월 23일부터 특별 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을 했었죠. 계속해서 이제 오미크론이 잡히지 않으면서 그게 한 달 한 달 연장이 됐었는데 아마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해제되는 건 아니고 국가별로 좀 상이하게 특별 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오늘 항공주들 좀 탄력받을 수 있는 뉴스들이 꽤 있으니까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